냉장고에 있는 자투리 채소들로 뚝딱뚝딱 만들기 좋은 야채 참치 볶음밥 지금 시작합니다. 대파를 썰어 기름 두른 팬에 넣고 볶아 파기름을 내주세요. 당근도 잘게 썰어 팬에 넣고 양파도 잘게 다져 넣고 볶아주세요. 다진 애호박이 있어서 이것도 넣어주었어요. 야채들이 어느 정도 볶아지면 파프리카를 다져 넣고 볶아줍니다. 기름 두른 팬에 소금 살짝 넣고 풀어준 달걀 두 개를 부어주고 스크램블을 해주세요. 야채와 함께 달걀을 볶아줍니다. 굴소스 한 큰술을 넣고 간을 해주세요. 밥을 넣고 뭉친 밥알이 없도록 볶아주세요. 참치 한 캔은 기름을 빼고 넣어주고 잘 섞어주세요. 그릇에 담아준 뒤 접시에 옮겨 담아주면 냉장고 속 남은 야채들로 만들었다고는 믿을 수 없는 야채 참치 볶음밥 완성!